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을 준비 되셨나요? 저와 함께. 오늘 가져온 책은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이책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목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더스틴 호프만이 동일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 만큼 유명한 책이고요. 이 책은 아서 밀러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1949년에 책을 썼고 같은 해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읽어봐요. 안 읽어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이거 봤나? 근데 제목만 유명하네라고 해서 못 봤던 책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다시 본 세일즈맨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알고 있었던 세일즈맨이죠.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흔히들 말해서 이제 세일즈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일즈맨이 그러면 뭐를 하는 사람인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뭐 힘든 영업으로 살아가면 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이 구성은 이제 희곡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마치 연극 한 편을 우리가 관람석에 이렇게 앉아서 주인공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것처럼 아주 구성이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희곡이라서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다 읽고 나서 싱크화된 프로그램 활용을 해서 좋았던 내용이나 그 구절들을 좀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 나눠보면 여기서 주인공이 세일즈맨 윌리, 그의 아내 린다, 그리고 갈등 구조를 나타내는 큰아들 비프, 둘째 아들 해피가 나옵니다. 이네 명의 가족사와 그다음에 세일즈맨 아빠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얼버무려 얼버무려지면서 이렇게 융합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일즈맨이 3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잘하는 모습과 그다음에 자기의 그런 세일즈맨으로서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되게 이제 어깨에 이만큼 올라갔다가 나이가 들고 그다음 시대가 변하면 점점 자신의 실적이 줄어드는 거죠. 애들은 커나가는데 집에 갖다 줄 돈은 없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여전히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라는 사람이 점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인 죽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가져다 돈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일을 할수 없고 해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죽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그 납부금을 표현됐던 게 집세를 다 치른 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첫 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집세를 내느라 고생을 하고 마침내 그것을 소유할 때가 되면 그 집에 살 사람이 없게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마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예견했던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저는 세일즈맨이 제가 예상했던 세일즈맨 이야기보다는 뭐를 많이 느꼈냐면 한 남자의 삶, 아빠의 삶, 남편의 삶, 그 남자의 어깨에 짓눌려진 삶의 무게를 봤습니다.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도 또 집에 남자가 없어요. 딸만 있어가지고 이 남자의 삶은 모르지만 이제 사회생활 경험으로 미루어 이제 주변 사람들 보면 참 우리나라에서 남자를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1940년대 시대적 배경이 산업화가 막 이루어진 과정이에요. 윌리라는 사람은 자연을 좋아해요. 근데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을 택합니다.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형은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고 자신의 갈 길을 알았기 때문에 알래스카에 가서 큰 돈을 법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는 친한 친구인 찰리라는 친구도 자기 해야 할 바를 알고 자신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헤매지 않고 성공해서 돈을 벌죠. 여전히 윌리는 그를 무시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서 돈을 빌려서 생활비를 근근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남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꿈에 대한 이야기. 윌리가 큰아들 비프와 갈등 구조를 이루는 거는 비프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어려움 닥쳤을 때는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아빠가 그냥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거예요, 비프를.
근데 막상 뷔페가 커서 30살 넘은 거 보니 자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할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아빠와 이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윌리와 뷔페의 차이점은 윌리는 끝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 하나 자신이 할수 있는 거지만 뷔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다음에 어떻게 잘못 하는지 깨닫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간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전, 그 다음에 희곡 형태, 빡빡한 글씨, 예전에는 제가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도 들고, 그 다음에 책을 읽을수록, 그 다음에 또 고전이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여러분. 책이 재미있네요. 네. 자기계발서는 다 이렇게 설명해주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이 해진 책들을 보면서 삶의 한번 깊이도 느껴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영어사에서 나왔던 책이고요. 여기 책 나온 시리즈는 다 읽어보려고 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워낙 1990년대, 2000년 초반에 그 나온 책이고 그래서 그런지 좀 번역이 너무 조금 이상해요. 좀 이상한 부분이 뭐 했다우 그런가 그런 단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 좋겠고요. 아마 최신 버전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옛 향수를 간직하며 시사 영어사에 나온 다른 고전 시리즈들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고전 읽는 즐거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 나눈 부분은 세일즈맨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기보다는 한 남자의 삶의 그런 무게감을 한번 덜어내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고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책 읽는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책먼 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